너무 만족스러워. 나이가 있어서 호르몬 이쪽이라 하면서. 띄워줘요. 또또! 하늘이 내린 건강체험. 저희 와이프 덕이죠, 뭐. 아, 감사합니다. 통뼈예요. 네. 네. 이게 다 뼈예요. 아, 그래요? 뼈가 그냥 밀려. 박지윤 고개 떨굽니다. 아. 어머, 죄송해요.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부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. 부부간에 겪는 우울증의 문제도 좀 심각하죠. 부부 우울증. 네. 네. 그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자녀 문제, 뭐 이런 문제들, 뭐 실행 문제. 부부가 평생 그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의논하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참 우울증을 또 같이 저 동반하게 돼요. 어쨌든 이 부부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네네. 실제로 부부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찾은 분들의 얘기를 네.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한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머리 아픈 게 파악감이 있고 병원에 그 의료부에 실려서 소리 없이 다가와 가정을 파멸시키는 이것의 정체. 우울증에 걸린 30대 주부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. 40대 주부가 두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것은 바로 부부 우울증. 밤이면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불을 켜놓고 자야 했어요. 무서워서. 이제는 불면증이 되시고 그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대인관계도 하기 싫고 솔직히 죽으려고도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. 이래 사느니 차라리 뭐. 2002년 조사 결과 결혼하는 부부는 하루 평균 840쌍이지만 이혼 부부 수는 그의 절반인 398쌍에 이를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가정의 현실. 어디 봐! 얘기 좀 하자고! 말을 말자. 어? 당신한테 그래서 할 말 없어. 소통 부재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갈등. 부부를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고비를 이겨내고 우울증의 벼랑 끝에서 사랑을 되찾은 부부들이 있으니 그들의 리얼 스토리가 지금 바로 시작된다. 100세 시대 부부정신 건강법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의 히트곡을 부른 가수 이영화 씨. 10여 년 전 그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지금도 한 11년 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. 저한테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저 갑자기 심근경색이 이제 오니까 이제 병원에서 뭐 아들이 그 응급실에 와 있다고 그래서 아들이 무슨 건강한 아들이 무슨 병원에 응급실로 왜 갔지 하고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의사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.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까무러치고 아들 시신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. 그 후 그녀에게는 소리 없는 고통, 우울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. 그때 그 이후로는 막 속상해서 소리 내서 막 통곡하고 울다가 그대로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제대로 까무러칠 수 치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. 그대로 병원을 실려가니까 밤이면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불을 켜놓고 자야 했어요. 무서워서. 그리고 그때부터 산소 옆에도 지나가지 못해요. 산소만 봐도. 그리고 지나가는 우리 아들이 좀 통통했어요. 그래서 통통한 청년이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일상생활조차 위협하는 우울증의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준 것은 바로 남편 정병화 씨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우울증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영아 씨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맨날 이래 마음만 아팠겠느냐. 그는 아내의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? 내가 막 같이 웃기는 옛날 이야기 해가면서 또 살아온 걸 이제 웃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조금씩 이제 웃더라고. 사람이요, 좀 끼가 있어요. 진짜 개그맨 그 소질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웃기게 말을 해요. 그래서 웃었다 그러면 또 더 개그맨처럼 막 더 웃기려고 그러고 아마 개그맨으로 나가서